지난 22일 중국 후베이성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한적한 길가 한 주택 앞에는 주민이 여유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빨간 대형 트럭이 보이는데요. 천천히 움직이는 트럭 슬금슬금 도로가로 천천히 나옵니다. 그런데 차량이 주택을 향해 돌진하는데요. 이상함을 느낀 여성은 쳐다보더니 빠르게 피합니다. 주택을 받은 트럭이 이번에는 후진을 합니다. 운전자의 상태가 심히 걱정스러운데요. 상황을 지켜본 주변 사람들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바로 트럭 안에는 운전자가 없었던 건데요. 순식간에 혼돈에 빠진 주민들. 그와 중, 아이를 안고 있던 남성의 상황을 지켜보다 아이를 한 여성에게 맡기는 데요. 또다시 충돌하려는 찰나 트럭의 운전석에 앉아, 가까스로 트럭을 멈추는데 성공합니다. 트럭이 멈추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데요. 당국에 따르면 트럭 운전자는 차를 주차하고 서둘러 저녁을 먹으러 가느라 사이드 브레이크를 깜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주택의 대문이 파손됐지만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트럭 운전사가 모든 피해 보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